네덜란드 예술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작품 러버덕이 한국 서울을 찾았습니다. 러버덕 내부의 바람이 빠지면서 고개를 푹 숙였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원상태로 복구돼 호수 위를 평화롭게 돌고 있는데요. 러버덕 관계자는 트위터를 통해서 러버덕이 낮저 밤이 스타일이었다며 아주 재치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러버덕이 중국에서는 금기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중국의 소셜네트워크 진화웨이보는 지난 2013년 노란오리를 검색 금지어로 지정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를 풍자한 패러디 사진 때문인데요. 당시 계엄군 탱크를 노란오리로 바꿔놓은 패러디 사진이 화제를 모았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탄압한 것을 비난하는 의미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노란오리 러버덕은 그동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 호주 시드니, 또 한국 서울 등 전 세계 14개 도시를 돌면서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